안녕하세요. 자전거 라이딩 시 고프로 9 촬영 영상을 비교해 봤습니다. 고프로 9 세팅 조건은 이렇습니다. 맞춤형은 해상도가 1080, 그러니까 풀 HD고요. 바이크 해상도는 2.7K, 쉽게 불러서 2K라고 부르겠습니다. 시네마틱은 해상도가 4K고요. 활동은 해상도가 5K입니다. 한번 영상을 보시죠. 맞춤형입니다. 풀 HD. 바이크 모드입니다. 바이크 모드. 시네마틱 4K
5K. 영상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시네마틱 4K나 활동의 5K 같은 경우는 제 컴퓨터에서 이제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. 지금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. 또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려면 고화질의 용량 큰 것을 올리려면 렌더링이 되게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적당하게 저는 1080에 풀 HD, FPS는 한 60으로 잡아서 촬영을 했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